예. 아, 메모지가 많이 와요. 네. 자,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디 소속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SK 케미칼 근무하는 송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SK. 아, SK 케미칼은 또 달라요? 케미칼, 예. SK 계열사 중에 하나고요. SK 하이닉스하고 다르고, 그죠? 네. 하이닉스, 케미칼, 이노베이션, 뭐 여러 가지 중에. 아, 그러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저희 동료인 박상태 대리 생일 자리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지금 나오신 분은 연세가 더 많잖아요. 박상태 대리 바로 옆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아, 또 과장님이신가? 네. 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네, 축하를 해주러 모셨는데, 자, 덕담 한마디를 일단 해주셔야 돼요. 덕담. 아, 덕담이요. 네, 덕담. 박 대리, 사랑한다. 아, 네. 짧고 굵게 끝내겠습니다. 네, 바로 옆자리에 계신 우리 과장님께서 사랑한다고. 아, 너무 그냥 간단해요. 네, 맞아요. 네, 네. 사랑하면 됐죠, 뭐, 그죠? 그 사랑이라는 그 마음이 네,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동료분들이 이렇게 생일 맞을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다 항상 이렇게 합니까? 여기 지금 전야제 하는 거고요. 다음 날 또. 다른 분이 또 있어요? 아니요, 이제 박상태 대리 생일 전야제거든요, 오늘. 아. 내일 다시 이뭐본 행사로 다시 하겠습니다. 되게 모이면 이제 뭐뭐 해요? 이렇게 이제 전야제 이렇게 하고. 전야제 하고 예. 술 먹고 네. 다음 날또 전야제 하고 또술 먹고 뭐. 아, 근데 며칠을 하는 거예요? 아, 야자 야자타임? 타임도 있고. 헬레? 예. 헬레 바로 그냥 그래 답변 나가고 미안해. 오 내일부터 좀 분위기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네 회사 분위기 네오 아, 강력하네요. 그냥 바로 그냥 네. 허락도 안 했는데 그러게요. 바로 그냥 네. 자 노래는 굉장히 어려운 노래 선택했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아 좋아하는 노래입니까? 예. 평상시에 즐겨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아, 가끔 부르고요. 아, 가끔 예. 부르고 임재범 씨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네. 어려운데 임재범 씨 노래를 선택을 했어요. 자, 예, 못하면 어떡한다? 싸다고? 아니 뭐 야자 타임 하더니 뭐 분위기가 뭐 그냥 그런 쪽으로 아, 가시네. 좋은데요? 예. 좋은데요? 자, 술한 병씩 네,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확실하게 갑니다. 네. 자, 우리 같은 편들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아, 확실하게 갑니다. 자, 임재범의 비상입니다. 비상.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되돌아 나오는 길을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이젠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여기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줘야 해.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나에게 하늘로 더 넓게 펼쳐보이면 날고 싶어. 감사합니다.
나를 기다리지 않고 떠났지. 그렇게 많은 걸 잃었지만 후회는 없어. 그래서 더 멀리 갈 수 있다면 상처받는 것보단 혼자를 택한 거지. 고도 깊고 나쁜 것은 아니야. 외로움은 나에게 누구도 말하지 않은 소중한 걸 깨닫게 했으니까 이제 세상에 나갈 수 있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줄 거야.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나에게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야. 더 이상 아무것도 피하지 않아 이 세상 견뎌낼 큰 힘이 돼줄 거야. 힘겨웠던 방황은. 감사합니다. 이야. 이야, 임재범 씨 노래가 굉장히 어려운데 뒤를 젖혀가면서 이렇게. 네. 네, 보통 이제 앞으로 이렇게 숨을 내는데 네, 뒤를 쫓아가면서 노래를 네, 자 노래는 잘하셨는데 자 어떻게 조금 아쉬워요? 네티즌분들이 네,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네, 뭐 욕까지는 하겠어요. 네, 어이구, 어이구. 조금 아쉽다고. 네, 점수가 네. 생각보다 잘하셨어요. 너무 지르셔서 강약 조절이 좀 어려웠지만은 네, 조금 아쉬웠다고. 네, 82점 네, 주시네요. 네, 우리 수변님께서. 네. 그 얘기는 뭐냐? 네. 85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한 병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생일떡 내시는 거네요, 뭐. 그냥.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네. 송상민 씨가 네. 네. 박상태 님의 생일을 축하드리면서 네. 축가를 불러 줬습니다. 네. 노래 정말 잘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